오늘은 모란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가는 것 같고요. 보름이 이제 오늘인데, 보름 시세도 좀 알아보고, 또이봄 가까워진 모란시장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왔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각종 그 약초들도 많이 있고요. 튀김도 되고요. 중국산 양파까지. 여기는 상설시장이고요. 예, 뒷골목에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란시장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00원 세대와 1,000원씩요. 뒷땅콩입니다. 뒷땅콩. 알이 들어있는 게 안에. 이 껍데기 있는 걸 이걸 뒷땅콩이라고. 깐 거는 알땅콩이라고 그러고. 자, 2,000원 세대와 1,000원씩요. 오늘이 죽을 개보름이라 각종 나물과 그리고 잡곡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줌마, 각종 나물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밥에 비벼 먹으면 건강에도 아마 좋겠죠. 백발의 할머니께서도 시장 한 골목에 자리를 잡고 좋은 나무를 많이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덤도 아마 듬뿍 주시는 것 같고요. 국민이 지금 죽으라고. 역시 시장은 풍정하는 맛도 있고, 그 가운데 정이 오고 가는 아주 인간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입니다. 이쪽 골목은 기름도 짜고 전적으로 이제 그런 골목이죠. 재분소 뭐든지 갈아들여. 여기는 사실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설 시장이고요. 이 상설 시장 바로 이제 그 길을 건너게 되면은 바로 5일마다 열리는 모란 5일장이 나오죠. 예, 바로 이제 5일장의 입구가 되겠고요. 여기 원래 이제 주차장인데 평상시에는 장날만 이제 이렇게 장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체온 측정을 하고, 지금 5일장의 전경을 쭉 한번 보고 계십니다.
하면 뭐 치는 것 같죠? 네. 원래 이렇게 나와. 윤기가 나, 막 있네. 재배하는 거야, 이거? 어, 요건 좀 특이하네. 뽕나무. 그거는 이제 상황버섯이라고. 예. 상황버섯. 색깔이 조금씩들 다 달라요? 네. 예. 자연산도 있고, 여러 가지. 아, 그래요? 네. 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게? 사암 치료에 좋고 그래요. 사암 치료에는 으뜸으로 나오고, 낙상분으로는 좋죠. 관절이나 이런 거. 이렇게 소주로 이렇게 만들. 예. 거의 진기한 게 많네. 여기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저건 뭐 이파리 같이 생긴 거 이거. 산이에요, 산. 산삼. 아, 산삼이에요? 네. 오. 그거는 산삼으로 해가지고 야생삼으로 담아놓은 거고. 비싸겠는데. 그리고 저거는 이제 이파리가 안 난 거 담아놓은 거. 네, 네. 그 옆에 건 도라지고. 가격은 어떻게 가나요?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5만 원, 뭐 20만 원. 그래. 산삼? 옛날 문화 이렇게 터무니 없이 비싸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비싸네, 진짜. 지금은 어차피 삼양삼도 10년 이상 되면은 그냥 야생 산삼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 그래. 네, 지금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올라오고 이러는 거는 나이가 다 한 5년 6년 분밖에 안 돼. 그냥 없는 데니까. 아, 이건 시중에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건 뭔가요, 있죠? 예? 이게 상황. 그것도 상황버섯이고. 그래서 주로 무슨 활동하세요? 이사까지 다 거의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요새 한 2년 동안은 거의 방역 작업만 많이 해요. 방역? 아, 그러시구나. 좋은 일 하시네. 방역 같은 거 많이 한 거고. 예. 돌아다니면서 뭐 같은 거 진짜. 네, 모란시장 5일장 내부 전경을 보고 계시고요. 이 모란시장은 조선시대 전국 15대 장으로 아주 유명했던 송파장의 그 전통을 물려받아가지고 4일과 9일에 열리는 5일장을 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장날이면 유독 어르신들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장날입니다. 장에는 이 꽈배기가 또 명품이죠. 항상 어디나 줄을 서서 먹는데 아, 가래떡도 있고 밀가루 섞지. 얼마 여기는 오대 친구에다 따라 보자.
예, 여기가 유일한 커피집 맞죠? 네. 아, 뭐 커피가 좀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거요? 네. 그, 맛있게 타드리는 거죠. 아, 정성껏. 아, 그러시군요. 커피 있어요. 전통 오일장에는 반드시 떡이가 보장을 하는데요. 이 떡이는 풀어나는 거죠. 이걸 좀 더 이제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팽화라고 하는데요. 그 오일은 식품 속에 수분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을 가해서 수분이 압력 차에 의해서 이제 부풀어 나는 거죠. 여기 새들을 보니까 이제 정말 봄이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쟤는 이름이 뭔가? 망간행모. 망간. 아, 머리에 배색 있다가지고 말도 들었네? 그래? 그거 얼마야, 이게? 어휴, 좋다. 야, 먹으려는 거야. 아, 요거 놔둬, 요걸로. 그럴까요? 네. 머리 다 자를게요. 네. 오, 오골개? 아, 오골개도 크구나. 네, 15,000원. 오늘 좀 큰 편이긴 해요. 15,000원? 으아, 으아, 무거워. 어휴. 그건 무슨 닭에? 장닭. 장닭? 그건 어떻게? 요거 25,000원짜리. 화장물 안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요거 닭발은 어떻게? 5,000원이에요. 5,000원. 다 발톱 정리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 요나한 거, 요나. 그냥 요리만 하면 되겠네. 예. 하세요. 초등도 꺼내드려요. 골라봐요. 자, 생고기에요. 생고기 금방 잡아온 거. 자, 금방 잡아온 생고기에요. 하세요.